MRC390 마이클 K 외국인 선수예요. 일단은 인사부터 나눌까요? Nice to meet you. First of all, where are you from? Hong Kong. Why you come here every year? Oh, how do you know I come here every year? That's because I heard about you. You come here every year. You interested about KSBK, right? Yes. Why? Why? They are all very helpful team members, excellent boss. All the staffs are very helpful. 네, 여러분, 그 KSBK에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종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참가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잘 대해줘서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하십니다. Can you guess your marks today? Try not to be the last, that's all. No crashing, I'm happy. Yeah, I'm really bad at racing. Why you speak that? That's why I keep coming back. I'm improving. Yeah. What's your major enjoying here? Only racing or people or only people? Yeah, especially the KTM team. How about your team? Oh, they're excellent. This is why I keep coming back, because they give really good support. Very good friends. They are all very good friends of mine. Oh, thank you for interview. Oh, thank you. Have a good night. Thank you. 감사합니다. Would you mind, can you... Fighting! Fighting!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좋냐, 기기가 좋냐 이런 부분 물어봤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자, 윤정현 선수 함께합니다. 스포츠 모터사이클 코리아 주식회사 실장님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온로드 레이스 도전을 하신다고요? 도전입니다. 네. 처음 출자 했거든요. 예선전 치러 보셨잖아요. 네네네. 성적 확인하셨나요? 네. 왜지? 네. 아니요. 저는 뭐... 네, 워낙 그 초보자라 다행히 꽂인데요. 네, 기록이 조금씩 단축되고 있어서 우와. 지금 많은 분들이 트랙에 도전해볼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도전해본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신다면요. 그 트랙이라는 게 사실 뭐 적당한 공포심도 있고 적당한 어떤 자기 절제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바이크 여러 가지 장르 중에 되게 의미롭고 흥미로운 어떤 장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도전할 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상에 대한 위험이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 트랙을 타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공도에서보다 좀 더 안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트랙에서 선수가 바이크를 타는 동안 되게 많은 스텝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어떤 준비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종의 바이크가 있고 다양한 그 다양한 시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KTM RC390 컵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KTM RC390이요. RC390이라는 모델 자체가 아시죠? 네. 레이스 컴피티션이라서 워낙 그 레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순정 파워 파츠로 나온 그 파츠로 전부 다 해서 레이스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한 모델이라서 그리고 이제 KTM에서는 글로벌하게 올해부터 그 월드 챌린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레이스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네, 잘 타는 선수를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90 모델이에요. 보면은 앞에 카울링이 풀 카울링이 아니네요. 이 차가 아니에요. 얘 아닌가요? 네네. 네. 여기구나. 네.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시합에 나가는 차 만나보면요, 순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앞에 라이트도 순정이에요. 그렇고. 네, 순정인데. 네. 앞에만 다른 거구나. 네네. 제가 레이스를 하도록 준비했고. 한번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 차랑 다르게 레프트카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 등화장치 다 제거될 수 있고 레이스에 나왔을 때 저희가 올해부터 좀 특이하게 타이어를 공인 타이어가 피렐리 타이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립력이 좀 더 좋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서스펜션도 저희가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화이트 파워인 것 같은데? 네, 화이트 파워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그 공식 후원사 중에 노란색 만나봤죠, 서스펜션. 근데 얘는 똑같이 순정이에요. 화이트 파워라고 해가지고 얘가 뭐가 좋냐면 뒤에 탄 사람은 좀 엉덩이가 아프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래. 그
오토바이 상태가 그대로 전해지는 소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화이트 파워 소스 딱 보면은요. 소스가 흰색이다 그러면 화이트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부터는 소스 교체가 가능하다고요? 네네네. 좀 더 이제 레이스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머신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서스펜션이 좀 더 이제 리베팅이 가능해서 네. 자유롭게 선수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서스는 종류별로 좀 써보셨나요? 앞서이 올린즈, 비튜브, 화이트 파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부터 풍부해 있어서 일단은 순정 화이트 파워를 많이 써보셨군요. 어때요? 그 얘기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화이트 파워가 사실은 비싸긴 비싸요. 서스 자체가 비싸. 근데 KTM 소유라서 화이트 파워가 그래서 순정 모델에도 이 서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 모델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세요. 맞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네네, 죽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함께 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함께 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